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해 LA 다운타운 의류 도매시장, 이른바 자바시장에서 강도를 쫓던 한인 업주가 강도 용의자로부터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사건, 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또 남가주 이곳 렌초 쿠카몽가와 라스베이거스를 주파하는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 한 발짝 다가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속철도 건설안이 3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자바시장에서 일어났던 한인 업주 살해 사건, 뭐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이곳 지역사회도 큰 충격을 안겼었는데, 작년 10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 이 혹시나 사건을 기억 못하시거나 기억이 또 희미해진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사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 토요일 LA 다운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월스트리트 부근 이 패션 디스트릭 자바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7살 소년과 소녀 이렇게 두 명의 용의자들이 낮 1시 15분쯤에 헤어 익스텐션과 가발 등을 판매하던 당시 56살 이두영 씨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LAPD에 따르면 물건을 빼앗긴 이두영 씨는 그 강도를 뒤쫓아갔고 강탈당한 물건을 되찾기 위해 한동안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두영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17살 소년이 흉기로 이 씨를 여러 차례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의식이 없었고요.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이 씨를 살핀 뒤 이미 숨졌다며 그 자리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결국 이 용의자들은 체포되고 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네, 용의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네. 이 한 명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소년원과 같은 구금시설에 5년형이 선고됐다고 ABC 7 뉴스가 어제 전했습니다. 범행 당시 17살이었던 만큼 교도소가 아니라 이 소년원 같은 구금시설에 보내지게 됐고요. 용의자 두 명은 미성년자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없이 그냥 용의자라고 전해드리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을 살해했는데 5년형이다. 이건 좀 너무나 솜방망이 같은 처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 혐의부터 살펴보면요. 이 용의자에게는 고의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었습니다. 과실치사인데 앞에 고의적이란 게 붙어서 고의적 과실치사. 용어에 약간의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악의 없이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행위를 뜻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인데요. 이 용의자는 고의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5년형이 미성년자가 이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실형이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지역사회 분노가 높아지면서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듯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도 비록 용의자들이 17살 미성년자들이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강도 행각 벌이던 중 한인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 용의자에게 미성년자 최고형인 5년형이 선고된 겁니다. 네. 용의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의 선고는 언제 나옵니까? 이 다른 한 명은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재판일은 2주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곳 남가주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 고속철도 건설에 연방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요. 네, 30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AP통신과 더힐, LA타임스 등이 어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연방자금 30억 달러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이 한층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속철을 건설하는 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번 건설은 미국에선 유일한 민간 철도 기업인 브라이트라인이 맞는데요. 네. 브라이트라인은 이번 고속철 건설에 총 1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봤고요. 연방정부에 그렇게 37억 5천만 달러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일단 어제 30억 달러 지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동안 사실 남과주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고속철도 뭐 여러 번 그 이제 소식들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참 그동안 참 지지부진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도 사라지고 그랬었는데 자 어떤 고속철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 렌초 쿠카몽가부터 라스베가스까지 이게 218마일 거리라고 합니다. 네. 이 거리를 잇는 고속철로 헤스페리아 또는 애플밸리란 지역에서 멈추고요. 렌초 쿠카몽가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그래서 고속철을 타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네. 열차는 시속 최대 200마일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218마일 거리인데 2시간이 넘는다는 거는 좀 너무 천천히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300마일도 저 300km도 나오고 뭐 그렇다 그런다 그러던데. 네. 네. 자,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렌초 코카몽가까지잖아요. 그러면 네. LA는요? LA도 찍고 가나요? 아니면은 LA는 그냥 지나가나요? 그러니까 LA에서 바로 그 고속철을 타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렌초 코카몽가가 LA보다 북동쪽에 라스베가스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샌버나디노 쪽에. 네. 그래서 LA에서 바로 그 고속철을 타진 못하지만 이 고속철은 이제 그 메트로링크 통근 열차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네. LA 다운타운까지 그렇게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다운타운에서 열차를 타고 렌초 쿠카몽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고속철을 타고 라스베가스까지 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한번 환승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종착역은요. 이 라스베가스 블루버드 남쪽 끝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일단 내년 초에 공사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LA 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오는 2028년 전까지는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개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거 건설을 좀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상당히 빨리 잘할 텐데. 잘할 텐데요. 그렇죠 말이에요. 네. 사실 미국에서 열차 이용은 자동차와 항공기 이용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난 글로벌 항공사들이 이 내년에 맞이할 승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와 있네요. 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내년 한해 세계 항공사들의 승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건데요. 총 47억 명의 승객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자 기존 최대 승객 수를 기록했던 2019년에 연간 항공사 승객 수가 45억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걸 넘어서서 역대 최고의 그런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왜 하필이면 내년에 세계 항공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여행을 더 많이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네네.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그걸 넘어서는 그런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따른 것으로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는 내년 글로벌 항공업계 순이익 전망치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6월에 제시했던 내년 잠정 전망치가 98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그 두 배 이상 높은 233억 달러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항공사의 주식을 좀 사야 되나요?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까지 고속철도가 지금 놓아진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전해드리면서 과연 LA에서 고속철도가 라스베가스까지가 급한 것이냐 아니면은 샌프란시스코까지가 급한 것이냐 좀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사실 샌프란시스코와 이곳 LA를 왕복하는 항공편이 훨씬 더 많고 네.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고속철도부터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라스베가스로 가는지 말이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돈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글쎄. 샌프란시스코까지 놓으려고 하면 더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죠. 예, 그래서 예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고속철도다 그러면은 정말 2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사실. 네. 네. 경부선 길이와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네. 맞네요. 네. 차라리 경부선처럼 그냥 쫙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비즈니스 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맞습니다. 아니, 왜 라스베가스를 먼저 놓을까? 그렇네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라벨을 많이 했나? 게임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정작 필요한 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LA와 샌프란시스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이번에 LA 타임스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라스베가스 고속철과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그 고속철을 비교하면 너무나 이 지지부진한 속도가 다르다는 점은 짚었습니다. 네, 뭐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라스베가스까지는 속력을 내는데 비해서 샌프란시스코 고속철은 거의 지금 진전 상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저 고속철도 깔자는 얘기가 저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었어요. 한 3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때서부터. 네. 전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근데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왜 그럴까요? 자동차 회사들이. 항공사들이 반대를 하나? 자동차 회사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금 5번 프리웨이로 올라가거나 101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고 말도 못하게 밀립니다. 맞습니다. 말도 못하게 밀리고 말이죠. 네. 아, 그거 이거야말로 고속철도가 달려주면 정말 기가 막힌 거리죠. 네. 네. 정말 저 주말에 한번 여행 삼아 갔다 오기도 좋은 그러한 거리인데. 그럼요, 그럼요.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 듯 싶은데 말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규 기자였습니다.